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62주년 창립 62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천국, 천국의 모형, 그림자가 우리 교회이고요. 여러분 각 사람은 역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모델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천국의 모델 같네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돼. 야, 정말 멋있다.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팔거나 뭐 어쨌거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또 천국은 어떤 곳일지를 알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천국의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세 가지 아주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수. 생명수가 흐르는 곳.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발원이 된다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인간이 이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죠. 근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조금만 세월이 가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 철학, 심지어 종교, 심지어 기독교 교회 안에서마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그럴싸하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면 인간의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음란한 거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생명수의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은 그 맑음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보좌와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왜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느냐 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 피가 흐르는 곳마다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씻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은 뭐 레위기나 민수기부터 쭉 나오지만 인간이 범죄와 타락했을 때 그 심판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제사를 지내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인,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피를 흘릴 것을 미리 선취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 양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가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으므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 사 넘어가고 이런 계속된 어린 양에 대한 예언과 의식과 그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뭐 어린 양이 피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런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복음의 증거는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이유는 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솟듯 하는 피,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피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정하게 한다. 히브리서에서도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얼마나 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게 되는데 예언이 사건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놀랍게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 그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걸 알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녀는 완전히 용서를 받아 깨끗해집니다. 이게 죄사함의 능력이죠.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분이 앞으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리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그 공로 때문에 그렇죠. 마치 어린 양을 고대에 피 흘려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보배로운 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한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 모난 부분들, 그리고 부패하고 싸워가는 우리의 그 육체의 한계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계속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의 고통,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는데 근원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 깨끗해진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녀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했지만 괴롭힘만 당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근원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복음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깨끗해져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흘려보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씻는 능력이 죄 전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움을 주는 나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냐? 교회가 뭐냐? 아무리 추한 죄인도 죄 전에 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실패자였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 출발이 가능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냐?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도 지금 주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내서 뭐 하겠다니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판사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사하면 사해진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수녀같이 맑은 생명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고 영원히 죄를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한번 옆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지은 것도 모르면서 뭘 사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못되게 말하고 흉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죄를 느끼고 미안해하는 마음 가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그 친구에 가서 미안해하지 마. 나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내게 알려주셔서 너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이런 그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은요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어요. 근데 죄사함의 선언 앞에서 정말 사람이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죄를 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사하노라 고백해야 돼. 그것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일이죠. 자, 두 번째 생명나무, 이제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나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특징은 너무 다채로운 풍요로운 열매이고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잎사귀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결핍이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 가면 다시는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런 게 없다. 왜냐하면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채워지니까.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치유받으니까. 근데 여기 2절, 3절에 있는데 자 생명나무에 대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는 말 보세요. 자, 다시 없다는 말이에요. 앞에 저주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의 영향으로 지금 결핍이 있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나무로 말미암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결핍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결핍 가운데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또 실제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결핍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매도 보통 열매가 아니고 한 나무에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는대잖아요. 그런 나무 봤어요 여러분? 1월 달에는 사과 열리고 2월 달에는 배가 열리고 3월 달에는 귤이 열리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만족감을, 내가 기대하는 것은 사과 먹고 싶은데 나머지 11가지가 더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만족함, 풍요로움, 이것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였고 저주 가운데 있고 저주를 경험한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결핍과 상처투성이인 사람인데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처, 미움과 시기와 외면과 버림받음, 이런 모든 상처들과 고통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시고 치유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건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그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그죠? 열매는 달마다 새로운 게 열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치유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나무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성소에서부터 그 물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생명수를
받아들여서 자란 나무는 그렇게 풍요롭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사건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 있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7절에서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천국을 예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 같은 인생, 결핍한 인생에 물이 솟아나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완전한 절망적인 메마름에서 정말 풍요로움, 샘솟는 풍성함이 있죠. 근데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죠. 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은 결핍이고 또 분명히 상처가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현실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또 에스겔서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공통점에서 이 나무에 대한 것이고 열매와 잎사귀가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 이런 나무가 가능하냐? 그 내용이 그 물 때문입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그랬죠? 물가에 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시냇가는 뭐를 말할까? 바로 이 2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사건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고 좋은 잎사귀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처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는 풍요로운 열매로 세상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궁핍했는데 오히려 내가 열두 과일을 달마다 맺으면서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역사. 내가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잎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잎을 맺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열매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부유케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감싸주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죠. 자 이제 보면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다 잘 나가고 힘있고 1등을 해야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아. 아직 저주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저주를 다시는 저주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생명수에 가까이 생명나무의 특징이죠. 요셉을 보면은 그래요. 요셉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엄마가 죽죠. 나머지 세 명의 계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다른 형들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집이
도살장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기회를 보니까 요셉이 들에 아버지 신부를 보니까 잡아서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형이 말리니까 차마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어린 요셉은 얼마나 결핍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이고 얼마나 비인격화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였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저주이죠.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죠. 여러분 중에 요셉보다 더 험한 꼴당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보다 더 큰 상처와 결핍 속에 있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절망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저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늘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요셉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나오죠. 요셉 때문에 감옥 안이 복을 받게 돼요. 밝아져요. 여러분 요셉의 그 고매한 인품과 그의 삶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다 잘나고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태이고 요셉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 얘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있잖아요. 22장 3절에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저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옥에 있든 노예살이라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다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 생활에서 똑같아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므로 요셉과 함께 하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 때문에 고대 근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7년에 대흉년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가장 비참한 요셉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그죠? 왜 그래요? 요셉이 상처투성이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천대하는데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그 땅 가운데 이루는 거죠. 여러분 뭐 다윗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뭐 아마 또 끝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출생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세 아버지가 다윗을 남한테 드러내는 게 창피해갖고 멀리 양치로 보내버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 보여달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면서 아들 더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게 다윗이죠. 어디는 일곱째 아들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여덟째 아들이라고 그런 거. 이게 도대체 이세의 생활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형들이요 다윗만 보면 욕을 하고요 혼을 내요. 전쟁터에 갔는 형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아버지가 갖다 주라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 뽑아서 몇 마디 했다고 형들이 막 다윗을 막 거의 뭐 죽일 듯이 혼을 내요. 제가 그 처음 그 구절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유문 왔다가 골리앗 보고
화가 나서 좀 이야기 몇 마디 했다고 이 교만하고 패역한 놈아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굶주려 있고 너무 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내가 상처투성이라고,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고매한 인품들이 나오고요. 그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의 사람이고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나무 같은 사람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성령이 흘러들어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저주가 있지 않냐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저주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그 저주 자체가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탓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고 치유하고 부유케 하는 천국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왕노릇이에요. 예, 천국에서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정말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놀랍게 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천대하고 멸시하고 짓누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당당하고 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거죠.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거짓 취급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 기도대로 되고 선포대로 되고 뜻대로 돼요. 요셉? 그렇죠? 총리 대신 왕의 인장받기 왕노릇 했죠? 다윗? 그렇게 몇시천대를 받았는데도 그 시대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요. 왕노릇한다. 영향력이 있어요. 가장 천한 것 같은데,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살려주고 치유하고 다스리고 지켜주는 왕같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보면 왜 왕노릇하는지를 나와요. 그의 얼굴을 볼터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고 살거든요. 비록 세상에서는 감옥으로 쫓겨나고 멸시천대 받고 그러지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든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당당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라.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보세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써붙여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친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많이 그 당시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나온 복음성가들, 뭐 우리 찬양인도나 전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곡조도 따라가기도 힘들고 가사도 너무 심오한 신학이 담겨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불렀던 복음성가는 단순했어요. 어떤 것이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헤이,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왕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재질이 못생겼거든요. 피골이 상접했거든요.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삶 속에서 늘 고백이 되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왕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자기 왕자를 정말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보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역경과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몸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왕자인데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들의 심정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가난을 허락하셨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집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잊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세상 어떤 곳으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좋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무슨 말이에요?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말을 보면 세상의 빛, 세상 사람들의 돈과 권력과 학식과 뭐 이런 것들이 내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 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빛이면 충분한 거죠. 세상에 등불, 햇빛 이런 것이 내 생사를 좌우하거나 행불행을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하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고 확실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천국의 모델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죠. 세상에 천국의 모델로 당당하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저주가 다시는 저주가 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내 몸으로 보여주는 내 삶이 그걸 입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죠.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탈리아 소 엘리저라는 여성교사였어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정말 준비가 다 돼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갑자기 폐렴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폐렴 전하게 생겼어요. 본국에서 소환을 했어요. 일생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녀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폐렴에 걸린 이 몸으로 제가 뭐를 해드릴까요? 저기 뭐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자기가 중국에 이제 몸으로는 못 가지만 그 중국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중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중국 공부를 한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막노동을 했어요. 밭에 가서 막 일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탈곡기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른손이 다 절단이 됐어요. 그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제게 뭐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했어요. 뭐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왼손밖에 못 쓰니까 뭐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고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젊은 사람들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 많은 죽어가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분들은 뭐 꼼짝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로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양로원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 죽어가는 노인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이 그녀를 통해서 평안한 임종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후보로 추천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저기에 가서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저주받거나 부족하거나 정말 상처투성인 그 상태로도요. 얼마든지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세리마태도 삭개오 세리장도 너무나 삶이 힘들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신기한 것은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생수강이 흘러가니까 그의 인격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등불과 햇빛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늘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모델이 될 거예요.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보장하지 못해요.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저주받은 상황에서 자기 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꼭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천국의 모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가 62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신촌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 상처가 극복되고 내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역사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고 배신당한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인이 알게 하시고 내가 왕자와 공주처럼 당당하고 위대하게 역경을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구원자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같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젊은이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